자, 소닉 플러스는 우리 계속 집에 있잖아요. 집에서 매일매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 알죠. 음파를 이용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체지방 빠지는데 도움이 되고, 약하게 해서 스트레칭을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몸을 이완시켜주는 거에 도움이 되고, 굉장히 유용해요. 아까, 저 집안 지난주죠. 명성님이 화장할 때도 굉장히 좋았다고. 그만큼 음파가 몸에 이제 체지방이라든지 어떤 뭐 약하게 하면 좀 밸런스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도움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밴드도 인터넷에서 이런 것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사이트에 보면은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거든요. 이런 거 구입해서 집에서 그 소니 플러스 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시다 보면은 상체까지 탄력적으로 예쁘게 라인이 잡혀 가실 거예요. 한 주 한 주. 또 우리는 항상 코어랑 하체 운동을 매일매일 해주고, 이거는 이제 정말 틈틈이, 상체는 틈틈이 해주시고, 소닉 플러스에서 자, 해주시면 굉장히 매주매주 달라지는 몸을 거울로 확인하면 돼요. 거울로. 몸무게 체중계에 올라가는 그것도 사실 집착 중에 하나거든요. 몸무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육이 부피가 작으면서 지방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많은 사람이 지방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슬림하고 몸무게는 같아도, 키는 똑같아도 몸매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중계에 절대로 집착하지 말고 눈으로 거울을 매일매일 보세요. 샤워하기 전에 앞뒤로 체크하면서, 저는 거울로 뒤까지 다 보거든요. 그렇게 체크해서 내가 어디가 좀 부실해졌고 어디가 살이 쪘고 이런 게 내 눈으로 체크하면서 계속 디자인을 해나가면 돼. 아셨죠?